안녕하세요. 타짜 골프 김장택입니다. 오늘은 골프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샷이나 클럽에 대해서는 많은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하고 부족했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학술지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국제운동강화학술지에 따르면 재즈음악을 운동 전후에서 들으시면 긴장감이 떨어지고 퍼트 정확도도 올라간다는 논문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가지고 저에게 직접 활용해 봤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제가 재즈음악을 전날과 당일에 들어봤더니 긴장감도 떨어지고 특히나 퍼팅의 정확도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운동 전후에서 특히 저의 경우는 전날 밤에 약 1시간 전부터 재즈 음악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내일의 샷도 이미지 그리고 좋은 샷을 날려서 내가 원하는 스코어를 얻을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봅니다. 또 운동 당일 아래는 운전하면서 재즈 음악을 듣습니다. 재즈 음악을 들으니까 긴장감도 확 떨어지고 샷도 잘 되고 특히나 커팅이 돈인데 돈이 확 들어오게 됩니다. 스코어가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듣던 음악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어릴 때 그 아름다운 시골 풍경이나 동무들도 생각나고 자연적으로 내 몸이 마음이 어릴 때 돌아갑니다. 재즈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날 밤부터 듣고 그 다음날 가면서도 들으니까 이 몸 상태와 마음 자체가 골프를 위한 준비와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재즈 음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타짜 골프에 재즈 음악을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이 재즈 음악을 들으시고 여러분 원하는 좋은 스코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골프 리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리듬입니다. 제가 골프를 치러 가서 리듬이 맞지 않아서 악성 훅을 치거나 슬라이스를 내거나 뒷땅을 쳐서 상당히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90대까지도 그런 일이 많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은 골프 리듬을 잘 찾아서 골프를 잘 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골프 배울 때 하나, 둘, 셋이라고 배운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 둘, 셋, 넷이라고 많이 배웁니다. 통상적으로. 저의 경우는 하나, 둘, 셋, 넷을 많이 이용합니다. 하나, 둘, 셋과 하나, 둘, 셋, 넷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 둘, 셋은 간결하고 스윙 템포가 빠릅니다. 또 하나, 둘, 셋, 넷은 스윙이 천천히 해서 천천히 치기 때문에 안정성이 더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특히나 이 드라이버를 치실 때 땅에 많이 붙여서 끌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 둘, 셋, 넷의 타이밍이 훨씬 효과적이고 드라이버 치기가 좋습니다. 그러시면 드라이버가 거리도 나고 똑바로 멀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오심야드라고 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심야드. 여러분이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드라이버는 리듬이 정말 중요합니다. 리듬이 맞지 않으면 뒷땅을 치고 공에 대가리를 때리고 또 잡아 당겨서 악성 훅이 나고 때로는 체가 늦게 들어와서 슬라이스 나서 오비나 해저드가 납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우드 3번과 고구마가 있습니다. 우드는 일전에 말씀드린 미니 드라이버고 고구마는 미니 우드입니다. 이거 실제도 똑같이 리듬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하나, 둘, 셋이 있고 하나, 둘, 셋, 넷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하나, 둘, 셋, 넷을 오심냐드라는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 3, 4도 하나, 둘, 셋, 넷도 좋지만 긴장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제가 친 이 거리가 50야드만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치기 때문에 몸에 긴장감이 확 떨어지고 또 분화감이 적어져서 샷을 날릴 때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강추하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심야 아이고 이게 뭐야 완전히 택없는 악성혹이 났습니다. 저도 이 리듬이 많이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택없는 실수를 해서 이제 오비더라고 회전도 빠집니다. 심지어는 티칭 프로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진짜 리듬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실감합니다. 이럴 때 그 분노의 타법 쓰시는 건가요? 이럴 때 분노의 타법 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이럴 때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팍 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칩니다. 치니까 훨씬 잘 나갑니다. 우리가 필드에 오랜만에 나가서 기분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방금 조금 전처럼 악성 훅이 나가지고 오비나 회전도 빠지면 그날 스코어는 많이 나빠집니다. 그럴 때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쳐버려. 저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가끔씩은 이 샷을 써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는 사실 너무나 창피스러운데 제가 확실히 좋은 샷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리듬을 오심야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심야드 이렇게 리듬만 맞으면 진짜 제가 원하는 거리도 되고 기분 좋은 샷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리듬을 잘 맞추셔가지고 그렇게 골프하시면 드라이버든 우드든 홈하든 아이언 퍼터까지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퍼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골프를 잘 치고 싶어서 한때는 이 퍼팅을 이렇게 안고 잔 적이 참 많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섭기도 하고 얼마나 제가 골프를 좋아하고 골프 사랑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퍼팅을 안고 자면 그 다음날 퍼팅이 잘 된다 해서 불편하지만 꽉 껴안고 잔 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퍼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안고 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퍼팅은 특히 퍼팅도 리듬이 중요합니다. 예를 말하시면 왼쪽 눈에 놓고 공을 놓고 이거를 하나, 둘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퍼팅은 뒤로 뺄 때 하나, 칠 때 둘입니다. 요 하나, 둘을 잘 이용하시면 퍼팅은 똑바로 본인이 원하는 거리에 가서 홀컵이 들어가서 버디나 팔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 둘, 이렇게 칩니다. 치는 것처럼 칠 때 핵심은 여러분 알다시피 눈을 뜨지 말고 그대로 있으면서 어깨를 이용해서 퍼팅 하시는데 이것 또한 리듬이 중요합니다. 이 리듬을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심플합니다. 퍼팅은 드라이버나 우드나 고구마나 아이언은 리듬이 하나, 둘, 셋, 넷까지 와서 좀 길기도 하지만 이거는 하나, 둘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짧은 순간만 집중하시면 여러분 원하는 좋은 스코어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리듬의 스윙 연습 방법은 연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귀에다가 재즈 음악을 들으시면서 하는 겁니다. 재즈 음악을 들으시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샷도 아주 좋아지고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연습 잘 치지 않습니까? 필드 나가면
저도 엉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긴장감이 올라와서 잘 치고 싶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제가 쓰는 방법은 연습할 때 그 재즈 음악을 들었던 것을 잠시 회상합니다. 눈을 감고 하늘 쳐다보면서 잠시 아주 짧은 시간에 회상하면 그 음악이, 재즈 음악이 생각이 나면서 제 몸과 마음이 샷을 할 수 있는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좋은 샷을 날 수 있고 거리도 나고 똑바로 멀리 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긴장되고 어려울 때 그럴 때마다 연습장에서 했던 재즈 음악을 생각하면서 필드에서 그 샷을 적용하시면 여러분들의 골프는 확실히 신나고 즐겁습니다. 아주 행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